빠영입니다. 여러분, 요새 피부가 왜 이렇게 처져 보이죠? 탄력이 떨어지면서 땅콩형 얼굴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찾은 꿀템들로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직접 써봤습니다. 요즘 정말 피부 탄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저 역시 피부가 처지는 느낌이 들 때마다 리프팅 관련 제품들 엄청 많이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 탄력 회복에 진짜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오피겐 EMS 마사지기와 바쿠치올 세럼입니다. 리프팅 효과를 주면서 피부 자극을 줄여주는 조합인데요. 바쿠치올 2% 플러스 B5 세럼. 이 세럼에는 바쿠치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피부 자극이 적으면서도 주름 개선과 탄력 강화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순한 성분으로 효과를 느낄 수 있어서 요즘처럼 민감한 피부가 됐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도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고함량 바쿠치올이 2%나 들어있는 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겉돌지 않고 피부에 촉촉하게 스며드는 제형이라 모든 피부 타입에 딱 좋을 것 같아요. 유분기나 끈적거림도 없이 말끔하게 마무리되는 편. 오피겐 EMS 마사지기. 다음 바로 오피겐 EMS 마사지기인데요. 이 기기는 미세 전류로 피부를 자극해줘서 리프팅과 탄력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진동과 EMS 기능이 있어서 기분 좋게 마사지하면서 화장품 성분 흡수를 높여준 게 특징이에요. 여기 보시면 전원 버튼 하나로 작동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요. 단계별로 색상 표시가 되고요. 총 3가지 모드를 지원 중인데, 진동, EMS, 진동과 EMS까지 있습니다. 저는 진동과 EMS 모드를 주로 사용 중인데, 미세 전류가 피부 속 깊이 전달되면서 리프팅 효과가 더 오래 가는 느낌이었어요. 미세 전류 강도도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는데, 처음 쓰시는 분들은 1단계부터 시작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두 가지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세안을 깨끗하게 해주신 후에 바쿠치올 세럼을 얼굴 전체에 충분히 발라주세요. 촉촉할수록 미세 전류가 피부에 잘 통하니까요. 세럼을 바른 뒤엔 EMS 마사지기를 사용해서 리프팅을 해줄 건데요. 턱선에서 광대뼈를 따라 위로 쓸어 올리듯 사용하면 효과적이에요. 저는 미간이나 이마주름에도 신경이 쓰여서 눈썹뼈와 미간을 중심으로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진동이 피부에 잔잔하게 전해지면서 EMS 전류로 살짝 따끔따끔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딱 리프팅이 되는 느낌이라 매일 5분씩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승모근이나 목주에도 사용할 수 있어서 바디 관리기로도 사용하기 딱이었어요. 제가 지금 일주일 정도 5분씩 사용을 해봤는데요. 피부가 조금 더 탱탱해진 느낌이 있더라고요. 얼굴 라인도 확실히 뚜렷해지는 게 보여서 저는 계속 써보려고 합니다.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고민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바쿠치올 세럼과 EMS 마사지기는 정말 좋은 조합인 것 같아요. 같이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더 느껴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조합 강추해 드리도록 할게요. 매일 에스테틱을 가면 좋겠지만 시간이나 비용이나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이두 제품으로 집에서 간단하게 관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꾸준히 관리를 해 보시면서 피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꼭 느껴보세요. 오늘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